47번. 이것은 우리 요약집 313페이지부터 314페이지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비 매칭보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비 매칭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은 꼭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도시 군객 시설비 매칭 고시했다 그러면 그 결정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사업을 하지 않으면 매칭을 가능한가? 10년이 아시죠? 이때 매수 청구를 하게 될 때 그 대상은 이 부지 안에 있는 모든 토지입니까? 아니면 지목이 대인 토지 한정됩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있는 건축물하고 정착물을 포함해서 매수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근데 아까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바로 실식의 인가를 받아간 부지다. 실식의 인가. 실식의 인가를 받아갔다 그에 준한 절차가 이루어지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발동되어서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봐서 매수청을 그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가시고 만약 실식의 인가가 이루지 않는 상태에서 10년 지났는데 사업 안 해놨다. 그래서 매수청을 하게 되어진다면 지목이 대인 토지가 누구한테 매수청하냐. 원칙은 그 지역을 관하군 특광특특 시장수인 지자체한테 매수한다. 그런데 이 자들이 아닌 법에 하여 이미 저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뭐 토공이다. 한국 토의동사다라고 시행자가 정해져 있었는데 이 시행자가 10년 동안 사업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이자가 매수무자고 설치 관련무자가 결정나 했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자가 매수무자이고 설치 관련무자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누가 매수무자일까요? 설치할 의무자. 알겠죠? 이네들한테 매수청을 하면 이네들 몇 년, 몇 개월 이내에 매수업을 결정해서 알려줍니까? 6개월이 수치 중요해요. 6개월 이내에 매수업을 결정해서 알려주죠. 이때 여기 봐봐. 매수업을 결정해서 알려줄 때 만약 이 특광특특 시장수가 매수업을 해서 매수청을 받았다면 이자는 매수청했던 지목이 대인 토지사한테만 산다 안 산다 결정해서 알려주면 되겠는데 만약 이네들이 매수업자로서 매수청을 받아가지고 매수업을 결정해서 알려줄 때게 는 바로 그 결정을 해서 알려줄 때는 그 지역을 관하고 있는 지자체한테도 하나씩 알려주고 지목이 대인 토지서인 매수청한테도 알려주게 돼 있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 다음에 만약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렸다면 몇 년에 매수해야 되는가? 2년. 이 수치 중요하죠. 자, 그때 2년 이내 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죠. 매수를 하지 않고 지연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 통보했다든가 매수 지연을 당하면 지목이 된 토지 소자는 그때 자기네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는데 그때는 허가 받습니까? 신고합니까? 그냥 합니까? 땡. 허가 꼭 받아야 한다. 알겠죠? 못 받아야 한다? 허가. 특광 특특시한테 이때 허가 받아서 4층 이상 차례에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몇 층이야만. 그래 그래 그게 중요해. 3층 이하만 가능해. 이때 공동주택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 안 되죠. 순수 단독주택만 된다. 그리고 제1종 근생 되고 그 다음에 제2종 근생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2종 중 4가 안 되죠. 단란점 다중생활설 노래서 안마시 안 된다.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게 될 때 보세요. 매수 가격, 여기 봐봐요. 매수 가격, 매수 절차는 무슨 법들을 한다? 공칙법. 아셔야 돼. 이때, 이제 매수가 결정났다면, 매수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 매수 지급, 왜 봐봐요? 매수 대금을 지급할 때, 여기 지자체가 매수자일 때만 채권 만들어서 줄 수 있지만, 지자체가 아니면 꼭 현금으로 매수 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매수자일 때만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 이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는 매수무자인 지자체는 어떨 때 채권을 발행해 줄 수 있냐? 바로 토지에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해도 매수청 들어왔던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비업무용 아니면 부재 부동산 소자의 토지로서 매수금을 얼마를 청하면 직권을 채권 줘도 될까? 3천만 원. 그렇죠. 이때 채권은 사항관계는 몇 년에 보면서 조례로 정해서 정리하면 될까요? 10년 이내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여기 봐봐. 이렇게 결정고시 하고 나서 몇 년 지나까지 사받으면 이 결정은 효율이 이렇게 됩니까? 20년. 그렇죠? 20이 됐나, 담들에 효율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 채권, 그 도시군계획시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발행 방법, 발행 절차는 이 법이 없으면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준용하는가? 지방재정법. 여기까지를 깨뜨면 그 파트가 끝나는 거죠. 47번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1번 맞았어. 2번 맞았어. 3번 틀렸죠. 왜? 2천이 아니라 3천 수정하고 셋째 줄 전부가 아니라, 그렇죠, 초과분만 주죠. 매수세금 초과분에 대해서만, 매수세금 초과분, 그 대금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 초과분만 채권 발행해 줄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맞으니까 통과하고, 그 다음에 48번, 이것은 63페이지 있습니다만은 한번 기출된 바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넣어봤어요. 그래, 국토개법상 도시역 내 지정된 바로 지구단위계획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공설 학교 부지로 제공하거나 설치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로 다음 필요까지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데, 옳은 거 완화할 수 있는 공식은 1번입니다. 외우면 좋겠죠. 외우기 힘들면 포기하는 것이 낫고. 자, 아무튼 이거 이런 것도 외우면 좋겠고 넘어가세요. 49번. 그게 나왔을 때 그 해 40문 항 중 가장 어렵던 문제였어요. 참고하시고. 자, 49번 보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있는데 기반시설 부담격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기반시설 부담격 꼭 시험에 나오는데, 1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 허가 건수가 쭉 가서 20번 이상 증가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 대상 지역이 맞죠. 이 기반시설 부담을 의무적으로 지정할 대상 지역은 네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바로 법령의 개정, 제정을 위한 행위단위 완화 해제된 지역, 용도적 등이 변경 해제됨으로써 행위장이 완화된 지역, 그 다음에 개발인 허가급사 20% 이상 증가한 지역, 인구 증가율 20% 높은 지역, 이 네 가지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2번은 없다가 나와야 되죠? 있다가 틀렸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것 답입니다. 3번에서 할 것은, 이 지정권자 아까 특광, 특특 시장사원인데, 지정할 때는 두 가지 조치가 필요시다. 주민 의견 듣고 지방 동그라미, 지방도시는 심의 꼭 걸쳐서 고시하면 끝. 그리고 지정고시가 있었다면 몇 년에 기반설 설치를 수입해야 됩니까?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이 됐나, 담들의 그 고용 해제등 본다, 이런 것들 모르게 떠올라야 되고. 4번 기반설 부담기 정되면 그 지정했던 특광 특특시장소가 기반설 설치가 1년에 수입해서 그 계획에 따라 기반설 아까 7가지를 쫙 설치해 놓고 우리가 민간이 들어가서 건축물을 아까 신축 증축해야 될 때 연면적 200점트를 초과하는 것을 신축 중요할 때는 우리 민간에게도 약 20번의 범위에서 때로는 25분간 가감해서 부과할 수 있죠. 그렇죠?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리가 내야 하는 경우 현금, 카드, 토지로 물납 다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4번 맞아요. 5번 이 기반시설 부담금 지정시는 최소한도 얼마에서 놓지 않느냐? 10만. 맞습니다. 50번. 50번은 71조부터 72조까지 있는데요. 자, 성장관리방안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이 성장관리방안은 1번 특강 특특 시장수가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이걸 만드냐면은 2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죠. 어디서 만든다고요? 유보 용도하고 보존 용도에서 만들어요. 그때 유보 용도에서만 만드니까 시가와 용도에서는 만들지 않아요. 그게 중요해요. 시가와 용도에 따라 줄까 봐요. 2번. 시가와 용도에 따라 줄 것이고 주상공. 주상공. 그래, 이 전국에 있는 토지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했죠.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도. 그래서 이 성장 관리반은 시가와 용도인 주거적, 상업적, 공업층을 수립한다, 안 수립한다? 수립하지 않아. 바로 보존 용도하고 유보 용도,
이 두 가지에서 만듭니다. 유보 용도적은 어디를 말하냐면 바로 자연녹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그 다음에 계획과정을 말해요. 이렇게. 그리고 보존 용도는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 다음에 보존관리, 보존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 자연 보존을 말하죠. 이렇게. 자, 그래 이 지역에서 유보 용도지하고 보존 용도지에서 갑작스럽게 개발행위가 개발 수요가 집중되어서 빨리 기반 설치해서 제공할 필요가 있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하게 될 때는 그 안에 들어갈 기반설 배치물 꼭 담고 건축물 용도, 그다음에 그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딱 정해서 고시해요. 고시하면 그것이 하나의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성장 관리방안이 딱 수립 고시되면 그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계획관련 125%가 완화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건폐율은 각각의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것을 10%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녹지역은 30%까지, 생산관리도 30%까지, 계획관리 50%까지 이렇게 완화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체크를 하면 되겠는데요. 50번, 1번 맞고 2번 맞고 3번도 맞아요. 그런데 4번은 틀렸습니다. 바로 40이 아니고 30이 돼야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5번 성장 갈반에는 기반수 배치모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용도지향, 건폐 용적률 이 둘 사항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지문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1번 이 국토교법상 내용인데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은 마지막에 방제지구의 지정과 변경을 도시공가로 결정한다. 하야한다. 중요해요. 방제지구 하야한다. 지정하야한다. 의무적입니다. 어떤 장소에 있다 이 자기 지역의 그 관할구역에 있다가 이걸 지었냐. 시도사 대도시장은 자기 지역에서 이런 지역이면 지정을 하도록 의무를 가고 있어요. 거기 보면 10년 이내 최근 10년 이내 이해상 풍세 산사 같은 동일한 지역이 발생해가지고 인명폐까지 입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방제율을 꼭 지정해서 결정해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광역 도시계하고 국가계획은 뭐가 더 높은 계획인가요? 국가계획이죠. 그래서 그 국가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 이거 여러 번 했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위계획, 올라오면 상위계획.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하고 국가계획 소도하면 국가계획 우선하고 또 광역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 소도하면 광역 도시계획 우선한다. 기본계하고 뭐 국가계 소다면 당연히 국가계 우선하죠. 이런 건 뭐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은 3번, 4번 묶어서 54페이지 있는데요. 54페이지. 자,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정례의 공공설은 그 행정청인 자가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소받아 갑니다. 그러면 거기 새롭게 설치한 것은 어떻게 되냐? 새롭게 설치한 것은 바로 누가 가져갈까요? 거기 3번 새로 설치한 새로 공공 설치한 경우 새로 온 공공선 누가 가져갈까요? 소유권을 관리청이 무상으로 기속받아 알겠죠? 그래 이렇게 새롭게 공공선 설치했다. 개발행하면서 이렇게 정례 도로가 있었는데 이거 폐쇄하고 새롭게 이렇게 공공서 설치했다. 이런 도로가 있었는데 새롭게 이 도로를 만들었어요. 이게 도로 그리고 정례 것이에요. 이렇게 새롭게 도로를 만들었다면 이 새롭게 만든 도로 이것보다 공공서를 하거든. 공공서 뜻은 알죠. 도로, 공화, 그 다음에 철도, 수도, 공공용시를 말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것 중 도로를 생각하면 되겠어. 이 도로를 바로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용도 폐지했습니다. 과거 거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새롭게 설치하고 이거 폐쇄해버렸어. 쓸모없게 됐죠. 이때 이거 선 봐보세요. 이것을 행정청 이렇게 했다. 행정청. 행정청이 새 거 만들어서 새로 설치해서 제공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설은 개발이 다 끝나고 나서 바로 누가 수익을 받아가느냐.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아갑니다. 근데 이 종래의 용도 폐지된 거 이것은 누가 가져가냐? 이 행정청에서 무상으로 소유권을 귀속받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3번 맞고 4번 볼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가 행정청이 아니다. 거기다 줄 거예요. 행정청이 아니면 그 자가 새로 설치한 공무설 거기다 줄 거예요. 새로 설치한 공무설 이것은 누가 관리한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시켜요. 소유권을. 똑같아. 새 것은 다 누가 가져간다고요? 관리청에서 무상으로 귀속받아 합니다. 소유권을. 거기까지 같아. 그런데 용도가 폐의된 건지 여기 만약 이거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이 아닌 민간이 이렇게 새롭게 공공설치 제공하고 관리청한테 줬어. 그러면 이거 종래 용도 폐인 거 있잖아요.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이다. 이거 했던 자가. 그러면 비행정청한테 이거 무상으로 다 주냐? 아닙니다. 새로운 공공설을 설치할 때 들어왔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만 무상으로 이걸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수익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설 설치 비용의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 그때 개발행 허가를 받은 자는 행정청이 아닌 자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받으세요. 자, 5번은 쉬워요. 용도 지구란 밑에 용도구역, 용도구 두 번 치고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되죠. 용도구역이 아니라 무엇으로? 용도지역으로. 그래, 용도지구는 2차적 토지용을 규제하겠습니다 하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 돼요? 네, 용도구역이 틀렸어. 이렇게 보세요. 1차적으로 용도적을 취하고 이 용도적 갖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러면 그 외에다 용도주를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용도주구. 지정할 수 있죠. 이때 용도와 지구가 지정되는 경우 이 용도주는 이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로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를 지정할 수 있잖아요.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에 중첩, 용도지구 위에 중첩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행위제한과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행위제한을 강화, 완화, 다하여 규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3차적 토지용계라고 했죠. 용도구역. 이건 2차적 용도지구는. 이건 1차. 여기 봐봐. 지금 질문은 이거예요. 용도지구라는 것이 용도구역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나 적용할 수 있다 이거거든. 질문에 보면 틀린 거예요. 2학년이 3학년에게 머리 박아 들어 할 수 있다고 써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용도지구란 토지용어 그리고 건축용도 건폐용료 등에 대한 무슨 장소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 적용해서 지한다고 용도지역. 이해 돼요? 용도지역으로 바꿔야 돼. 용도지역. 그래서 틀렸습니다. 52번. 이것은 82쪽부터 83페이지까지 있는데, 자, 거기 타인 토지의 출입, 타인 토지, 도시 군계획 수립 시 기초시설을 위하여 바로 타인 토지 출입 등을 하거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하는 측량을 위하여 행하는 토지의 출입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몇 페이지 있다고 그랬어요?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한 문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1번 봅시다.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야 타인 토지 취급할 수 있다. 맞아야 틀려? 받아야 틀렸어. 받지 않고. 그래. 누가 출입, 여기 봐보세요. 이렇게, 여기다 공원 조성사업하자 해서
도시군으로 딱 결정났으면 기반시설 중 도시군으로 결정됐으니까 도시군계시라 하죠. 이렇게 시설 좀 고시해놓으면 도시군계시설 부지가 되는데 이 시설을 공원이라 합시다.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정비하는 사업, 기능하는 사업을 도시군계시설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크게 보면 바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있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는 국장도 있고 시도사도 있고 시장, 군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네들한테 시행자 신을 받았던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고 이때 이자가 됐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 행위차 필요하면 조사 측량을 하고자 아직 소유권을 이 시행자가 넘겨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땅이 논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땅이죠. 그래서 이게 타인 토지가 되고 이네들 봤을 때는 그때 타인 토지지만 조사 측량을 위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알겠죠? 있는데 여기 봐봐. 여기 행정청이 시행자가 출입할 때는 출입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이네들은 공무원 증표가 있거든. 그래서 공무원 증표를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 지역을 관하고는 특방 특특시장 상태에서 미리 출입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허가 떨어지면 허가증 나와요. 허가증을 내보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1번 틀렸어. 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를 받아야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틀렸죠? 누가 들어갈 때면 출입허가 받는다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는 출입허가 받지 않는다. 이해를 잘 하시고 그래서 수정을 하려면 받아야 그 말을 지불고 받지 아니하고 누가 들어갈 때는 받아야 된다고? 행정청이 아니자. 그렇죠.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타인 토지에 타인 토를 일시 사용인제 들어갈 때 봐보세요. 조사 측량할 때 출입을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증표 내보이면서 되고 행정청이 아니자는 출입허가증 나왔으니까 그걸 내보이면서 들어가면 되는데 출입할 때는 미리 일시 장소 목적을 토지 소유자 시민자 관리한테 7일 전에 알리고 들어간다 그랬죠. 들어가서 이제 임시 통로를 일시 사용한다. 재료 차량을 일시 사용한다. 나무, 감나무를 장애물을 하는데 장애물을 변경 제거한다. 장애물 제거 변경한다. 또 일시 사용한다. 그럴 때는 미리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동의받고 하더라도 며칠 전에 알려줘야 되냐? 3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2번 맞았어? 틀렸어? 그렇죠. 며칠이요? 3일. 그래 틀린 거죠? 자, 3번. 타인 토지 출입하는 자는 그 관할 표시하는 증표, 공무원 증표, 아까 행정청에 한 자는 출입허가증을 받아서 지니고 누구한테 내보여야 돼요? 관계인한테. 여기에 있는 토지수요 점자 관리자가 관계인이든 그게 중요해. 관계인한테 내보여야 되지 그저기 특광특특 시장사한테 내보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그럼 틀려요. 3번 맞고 4번. 이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혔어. 이렇게 임시 통로를 시장에서 손실을 입혔다. 장애물을 변경 제거해서 손실을 입혔다 그러면 손실보상을 해주는데 손실보상을 누가 해주냐? 여기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여기는 여기 이 자리에 있다면 지내야 돼. 사업시행자 알겠죠?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행정청이 할 때는 그래서 틀렸어. 행위자가 아니라 직접을 지워버려. 그 행위자가 직접을 대 직접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속한 행정청.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객사업시행자. 또는 도시군객사업시행자. 그러면 이네들은 도시군객사업시행자. 지네들이 보상한 거예요. 지네들이. 행정청 아니시는데. 자, 그 다음에 5번. 여기 아까 출입허가 바꾸더라고 그랬지, 얘네들. 여기 봐봐. 출입허가 바꾸더라고 그랬죠? 근데 출입허가 안 받고 그냥 무단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걸렸어. 그러면 그 자체가 위법이에요. 그때는 1천만 원 과태료 합니다. 그래서 틀렸어. 자,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 토지 출입한 자와 적법하게 출입한 자를 우리가 또 방해했다. 그러면 우리도, 그네들도 다 과태료를 부과돼요. 뒤에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 아니라 뭐라고? 1천만 원 과태료. 틀렸죠? 1천만 원 과태료. 둘 다. 다 틀려. 벌금도 아니고 징역도 아니에요. 됐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알아둘 것은 여러분이 자 여기 들어가는데 택지 울타리 담장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일출 전 일몰에 취입할 때 누구의 승낙 없이 들어서 안 된다? 점유자, 토지 점유자 아주 중요하죠? 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넘어가시고 53번
53번은 도시발격 지정입니다. 도시발법상 도시발격지정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90페이지 있어. 맞아요. 도시발격 지정자는 지정자라는 그 구역이 2개 이상의 신고 행정구역을 지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줄 가장 큰 면적에 걸친 장한테 제한 관련서를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이해 돼요? 안 돼요? 2번. 이 지정규모는 92페이지 있거든. 90페이지. 여기 봐봐요. 1번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알죠? 그럼 2번. 이 도시발격 지정규모는 암기해야 돼. 작년에 함께 나왔지만 지문 나올 수 있어요. 92페이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암기하고 오세요? 주, 상, 자, 생, 얼마? 1만 정부터 이상. 그렇죠. 공, 3만 정부터 이상. 도시역, 박, 도시역 예외적은 원체 30만. 예외적으로 10만.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주상자 생 1만 정부터 이상. 공, 3만 정부터 이상. 도시역 예외적인 박거정 원칙 30만. 예, 10만. 자, 3번. 3번은 96페이지 있어요. 왜 틀렸냐? 도시발격 지정은 사업이 다 끝났다. 그러면 수용 방식은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 방식은 환지면 공고일 다음 날. 다음 날 빠졌어요. 공고일 할 때 공고일 다음 날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환지면 공고일 공사하려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면 해제 효과. 도시발격 지정 이전 후 용도주로 다 화는 건 본다. 화는 된 것을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은 폐지된 걸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96페이지 있습니다. 4번. 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역 예외적을 전제하고 이게 들어가는데 그런 적에다가 도시개발사업자 도시발굴증할 때는 아직 광역 도시의 도시 군기법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 개자에다만 지정하도록 규제받는다. 개자. 뭔 자? 개자. 93페이지 있죠? 맞고, 5번 기득권 보호 맞아요. 도시발구역, 정비구역 모두 다 그 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허가 등받아 공사의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공사와 사업을 뭔마하고 개소할 수 있냐? 신고. 며칠? 30일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좋겠고, 89페이지 있습니다. 54번. 도시개발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면적이 옳게 연결된 거. 첫 번째 기업. 이 도시발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의견 청취를 하려는 경우 그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바로 그 위반할 도시개발구역 지정 뭐 개발계획 수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일간신문에다 공고하지 않고 그냥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다 공고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냐? 10만 정도 미만이죠. 10만. 10만 정도 이상이면 2개 이상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사전 공고하고 공람시켜서 의견 듣는데 미만이면 일간신문에다 할 필요 없다는 것. 91페이지 있습니다. 두 번째, 국장,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바로 마지막에 공람기간 끝난 후에 공청회를 꼭 개최해서 주민 관계자분 의견을 드려야든가. 100만. 공청회를 꼭 개최했다. 얼마요? 100만.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면적의 얼마인 구역에 대한 개발을 수업할 때는 주거부터 유락 기능까지 줄까 봐요. 주거부터 유락 등 기능까지 이걸 약자로 복합적 기능이라 해요.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란 말 중에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하려면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이걸 의무적으로 적용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330만 준비 이상 이 수치 꼭 암기하세요. 자, 55번 도시개발 조합의 조합원과 조합설 민가 신청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범인데 틀린 것. 이건 우리 요약주 98쪽에 있는데요. 1번. 조합원은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맞죠? 2번. 이 국공지는 그 동의 면적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 맞고. 3번. 이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인데 구분 소유자가 있는 공유지다. 그때는 바로 토지 소유자를 계산할 때는 각각을 토지수 한 명으로 계산한다는 거. 근데 만약 구분 소유가 아니고 구분 소유자는 없고 그냥 나대지로 공유자가 있다 그러면 공유자를 대표하는 한 명만 토지 소유로 계산한다는 것도 생각하세요. 4번.
이 조합원 의결권과 하냐요? 공유토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는 공유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한 범위는 다른 구분소재는 구분소유자별로 각각 의결권이 있다. 맞습니다. 구분소재는 의결권을 각각 하나씩 주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땅 지분이 100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100명을 대표하는 한 명에게만 의결권을 줍니다. 그것이 앞에 있는 말이에요. 5번 조합이면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이 안 되고 조합이면은 대원에서 선임한다. 들렸죠? 선임한다 그 말 줘버리고 선임하지 못하고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선임해야 한다. 오직 조합총회에서만 선임해야 한다. 어디에서만 선임한다? 그렇죠. 임원 누구누구인지 알죠?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장과 써버려. 이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임원으로서 반드시 조합총회에서만 선임을 하지 대원에서는 절대 선임 못합니다. 중요하죠. 자, 56번 이것은 97페이지 있는데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12명 중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에만 시행자로 지목할 수 있고 시험 방식이면 절대 시행자 될 수 없는 자가 있죠. 누구예요? 도시개발자이죠. 자, 57번 환지 방식을 정해서 사업할 때는 시행자라면 다 환지계획 작성하죠. 환지계획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될 내용 그것 다 줄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외워야 돼요. 그리고 5번은 아니에요. 5번은 자 1번부터 4번은 필수 포함되어요. 환지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명세, 필지별 관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명세, 채비명세, 보류명세는 환지계획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만 5번 환지 예정청은 임의적 절차예요.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환지 예정지 증명서는 환지계획에 따라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청사함 결정 있잖아요. 청사함 결정은 이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이 도시발 사업이 다 끝난 후 준검사 받고 60년에 환청을 할 때에 그때 청사함을 결정하죠. 그래서 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만드는 환지계획은 청사함 결정 내용을 포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넘어가시고 58번 도시개발법상 토지상환채권 이거 꼭 나올 건데 103페이지 있죠.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1번 토지상환채는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지 못한다 할 때 줘버리고 이전 가능하다. 2번 토지상환채권은 반드시 무슨 식으로만 발행한다? 기명식. 그래서 또는 무기명 줘버려야 돼. 또는 무기명식 그 말이에요.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합니다. 우리 공법에 나오는 채권 중 기명식 증권으로만 발행해라 라는 두 가지 채권 있죠. 상환 나온 거. 여기 토지상환채권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이것은 기명식 중만 발행이 가능하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맞았어. 발행 의무는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4번 이 지방공사인 시행자에 따라 줄 거예요. 지방공사인 시행자를 공공시행자라 하잖아요. 우리끼리 했잖아요. 공공사업시행자 하면 국지전공 국지전공이 시행자로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안 받아. 민간시행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받아야 한다. 줘버리고 받지 않고 발행한다. 그 다음에 5번 질권 목적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죠. 없다 틀렸죠. 어디? 수정했죠. 그 다음에 이 토지상환채권은 발행 시 이율은 누가 정한가? 이율 발행자가 정한다. 그 다음에 발행에 따른 계획서 작성해서 발행권자가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았냐? 지정권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나시죠? 자, 59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 토지상환채권은 누가 발행합니까? 시행자. 누가 발행한다? 시행자.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자, 59번. 59번은 정비법상 127페이지 있는데
토지동수자 해당하지 않는 거. 이 토지동수자는 오직 정비법에 나오는 용어이고 세 가지 사업별로 범위를 정확하게 짝시서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똑같아. 토지동수자의 범위가 이렇게 정부규칙이 됐다면 정부기관에 있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말한다. 그런데 재건축은 다르다. 재건축은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라고 했죠. 동시였고 독시. 건축물하고 땅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상권자 아니요. 토지만 소유한 자, 건축물만 소유한 자 아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서 59번 3번만 틀렸어.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 지상권 아니단 말이에요. 토지 지상권 다 날려버리고 그러다가 건축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다. 동시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60번. 이것은 129쪽부터 130쪽에 있는데 정비구 지정이다? 틀린 거. 1번에서 알 것은 정비구 지정구자는 누구누구냐? 지역별로 생각해야 돼. 세종시는 오직 그 특별시장, 제주도는 특별자도사. 여기 광역시하고 6대 광역시하고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팔도가 문제다. 팔도는 도사 아니라 시장 군수다. 자, 이거 봐두시고. 그때 군수는 광역시 군수는 아니다. 광역시는 광역시장만 지정하거든요. 자, 2번. 맞았어. 할 수 있다. 3번도 할 수 있다. 4번도 해야 한다. 이 구청장 등 뜻은 알죠?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과 광역시에 돼 있는 군수를 구청장들이 하는데 이네들은 정비위원회에서 그 윗사람한테 이 특별시에서는 특별장 광역시한테 그 정비를 첨부해 가지고 정비구청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구를 지정해 주죠.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답은 5번. 이 정비구청구자는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 구역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결합해서 지정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의 정비구역이 있는데 이걸 분할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붙어있는 땅을 통합해서 하나의 정부로 지정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졌지만 서로 연접해 있지 않지만 이걸 두 개의 구역을 두 개의 정비구역을 바로 결합해서 하나의 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결합 지정할 수 있다, 통합 지정할 수 있다, 분할 지정할 수 있다. 꼭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 61번은 134쪽부터 135쪽 있는데, 자, 정비관에서의 행위장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맞았어. 2번 맞아요. 3번 기득권법 맞아요. 아까 했고, 4번 틀렸어. 경작지란 말 중에 경작지에서 이임식제도 이것은 반드시 허가 받아야 돼. 그래. 신고가 틀렸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5번 맞습니다. 여러분은 134조가 135조 파야 돼요. 아시겠죠? 안 보고도 허가 대상 7가지. 허가 없이 허용되는 7가지. 이번에 하나 더 개정도에서 하나 추가해서 시켰죠? 허가 없이 허용되는 거. 알겠죠? 이걸 딱 비교해서 알아십시오. 62번. 62번은 164, 165쪽에 있습니다. 정비법상 관리청계획 수립기준인데 틀린 거. 4번이 틀렸습니다. 4번면 과밀 억조원 이내 투기 과주고 또 주택법 따라 진행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최초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사업 경우는 토지동소자 소유한 주택수만큼 범위 내에서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 내에서 3주택까지 줄 수 있다. 틀렸죠? 몇 주택밖에 안 줘야 돼? 1주택. 만약 투기 과일주구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닌 과밀 억정 내 재건축 사업이라면 3주택까지 줘도 되는데 투기 과일로 묶여버렸다. 조정 대상을 묶인 장소다. 그러면 1주택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맞습니다. 넘어가시죠. 그거하고 5번하고 꼭 비교해서 알아주세요. 5번면
과밀 업종원이 유치하지 아니한 재건축 사업의 토지등 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금만 줄 수 있다 이거. 그런데 거기도 바로 투기 과일주거 조정세에서 묶이면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한 주택만 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줘야 된다 그 말은 한 주택만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시고 63번. 자, 이것은 136쪽에 있는데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거든. 1번부터 5번까지 그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수정하여서 다섯 개.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좀 추가되고 개정된 게 있어요. 1번 맞고 2번 맞고 특히 3번. 토지등 소유자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면 직권을 해제를 해줘도 됩니다. 4번이 중요해요. 4번 보시면 3분의 1가 이번에 개정됐어. 3분의 이상을 3분의 2 이상이 이거 지워버리고 바로 이걸 가반수가 이렇게 개정됐죠. 네,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자. 그것도 스스로 개업을 통해서 하자라고 지정해놨어. 근데 여의치 않아서 10년이 지나버렸는데 사업도 안 했고. 10년이 지나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토지노사가 가반수로 우리 사업장 좀 풀어주세요라고 그 동의서 주면은 그들은 해제를 해줘도 됩니다. 5번 이번에 추가돼서 한 번씩 읽어보세요. 64번. 64번은 145조부터 153조까지 있는데 150. 자, 정비사업조합 틀린 거. 1번 맞아요. 정비사업조합입니다.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 대원을 꼭 둬야 돼. 그러면 도시협법상 도시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이면 대원을 둘 수 있나요? 50명. 그렇죠. 그거는 둘 수 있다. 이거는 100명 둬야 한다. 2번 수치 아주 중요해요. 재건축 사업 추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할 때 얼마의 동의 얻어서 시정사한테 설립허가를 받으러 가야 되냐. 그 수치 주택단지 안에 공동체의 각동별은 가반수의 동의와 전체는 4343 동의 얻어서 가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조합은 설립허가를 받아도 등기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은 등기 꼭 하여야 성립된다 그 말이죠. 맞습니다. 4번 이번에 이게 생겼어요. 그래서 10월 24일에 시행되니까 이거를 꼭 알려두었어요. 정비법 위반하여 가지고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느냐? 그렇죠. 10년이 이거 개정됐다고 그랬죠? 원래 몇 년이었는데 10년 늘어났다고 그랬어. 5년인데 개정됐다고 그랬죠? 수정해서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맞아요. 10년이 지나면 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원인 조합장 감사 이거 해물 수 없습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 그래서 임원의 결격사에 다섯 개가 떠올라야 돼. 다섯 개. 미피피 파금 벌금 100만 원 10년. 알죠? 미피피 파금 미가 뭐예요? 미성년. 피는 피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과 피 한정 후견 있죠? 파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금은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고 면제도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스치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어디 5번. 5번은 바뀌었어. 2분의 1 동그라미 4분의 3 동그라미에서 바꿔쳐야 돼. 2분의 1하고 4분의 3 이렇게 바뀌어야 돼. 위치가. 왜? 토지 등 소유자가 4분의 3 토지 면적이 2분의 1. 그래서 재개발 사업 추진회가 재개발 사업 조합의 설립인가를 시장사한테 가서 받아들이려면 토지 동소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바로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서 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65번. 자, 이건 올해 들어와서 생겼어요. 그래서 출제가 함제 될 건데 현 정부에서 만들었으니까 231페이지 써요. 세대별 공동 설치 규정입니다. 설치 규정. 건설 규정 아니라 설치. 기존의 공동택을 세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바로 이번에 만들었죠. 그 내용은 231쪽에 있다고 했잖아요. 법조문에 가는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은 거. 이건 숫자 암기해야 돼. 공동택 관리법
35조에 따른 행위가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세대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을 건데 가나 다라 가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수 포함해서 몇 세대까지만 만들 수 있다? 두 세대 이하까지만. 포함이요 제요? 포함이란 말 체크. 그다음에 나와보는 꼭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별도 욕실, 별도 부엌, 별도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4번, 4번 세대별 공동주택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에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리고 해당 동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이것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4번 몇 번일까? 1번. 자, 66번 가겠습니다. 66번 보면 이것은 235쪽부터 235쪽부터 239쪽까지 있는데 주택조합 꼭 시험에 나옵니다. 옳은 거 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조합설 민가신청 현재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지역이 9개로 편지되어 있잖아요. 9개 알죠? 서울, 인천,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 충남, 세종, 대전 그 다음에 충북은 별도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 하나 그리고 대구, 경북 별도 지역 강주, 전남 하나, 전북 별도 지역 그 다음에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각각 따로 알죠? 아홉 개 지역 알아야 돼요. 그 각각의 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온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 6개월. 6개월 동안 거주한 자인데 무주택자로 하나한다 틀렸어. 무주택자로 하나한다 그 말 때문에 틀렸습니다. 무주택자이거나 써봐. 하에 하나한다 주부로 에 하나한다 그 말 주고 무주택자이거나 그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 세대주인자이어야 한다. 내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결산할 때 가입할 수 있어요. 세대주야 한다.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인자이어야 한다. 됐나요? 자, 꼭 알아주시고 2번 봅시다. 2번은 너무 쉬우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 끝들이.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중요하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건설했다 떠넘죠. 건설. 이 건설은 지역하고 직장만 가능해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면 나면 절대 안 돼. 지역 주택자 나와서 맞네요. 건설 예정세 50% 이상으로 조합으로 구성하되 20명 이상으로 조합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이것은 리모델링 주택자과는 전혀 관계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답 맞았어요. 4번 지역 주택자의 경우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동함이 상속으로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에 한다? 틀렸어. 뒤에 싹 지워버리고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자, 그래 상속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얻게 되는 자들은 조합원 자격권을 필요로 한다 안 한다? 안 해. 바로 주택이 수천 개 가지고 있어도 상속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때는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자, 5번. 5번은 마지막에 추가 모집 승인일 그 7자를 지워버렸어요. 추가 모집 승인을 그 말 주고 그 자리에다가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설립인가 신청일. 그 말 중요해요. 자, 지역 주택적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장수 구청장에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받아
조합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추가 모집된 자의 조합은 자격요건 충족은 해당 조합 후 조합설 민가 신청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67번. 67번 보십시다. 자, 67번까지 하고 68번까지 하고 자, 주택법상 내용이다 설명을 드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1번은 248쪽에 있는데 10%가 틀렸죠. 몇 퍼센트일까? 5% 중에. 그래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이 몇 퍼센트? 5% 미만이어야 돼, 미만. 그거 중요하죠. 자, 그때 이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매도 청구 소송할 때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얼마의 동의를 얻어야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4분의 3. 생각나요? 생각나요? 안 나요? 나야 된대. 그거 248쪽에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된대. 떠올랐다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가 있어. 2번, 3번 맞았죠? 4번, 5 맞았어. 다만, 거기 2번, 3번, 5번은요, 229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부대설하고 봉해설 꼭 구분하셔야 돼. 부대설 5개 정도 암기하셔야 돼요. 주택단지 안에 도로,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설비, 뭐 경비실, 이 정도는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봉해설은 5개 정도 암기하라고 그랬죠? 어린이터, 유치원, 뭐 경로당, 주민운동설, 그 다음에 근린생활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관설은 도로, 상하수, 전기, 가스, 통신, 지역 한번 말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도시형 생활태랑선 몇 세대 미만이냐? 300세대 미만 이해하시고,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에 해당 주로서 대통령 정하는 주택만다. 대통령 정하는 주택랑선 도시역의 건설하는 세 개를 말해. 도시역의 건설하는 단지형 열주택, 단지형 다주택, 원룸주택을 말한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228페이지 써요. 228페이지. 그 다음에 5번에서 알아볼 것은, 자, 이렇게 주택, 부대, 봉해설을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한 일단 토지, 그 조성된 일단 대지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각각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야 된다. 어떤 시설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방도로. 근데 포 몇 미터 이상인 도로 일반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각각 별개 주택단을 봐야 될까? 일반 도로 20m. 그 다음에 도시계획 A 정도로는 그렇죠. 8m. 이 수치 꼭 암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5번을 공부할 때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 포 20m 이상인 일반 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 본다. 이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229쪽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68번까지 하고 쉰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234쪽에 있어요. 234쪽부터 236쪽에 있는데 자, 주택법상 공동택만 리모델링 가능하고 리모델링 주택자부를 결성하려고 할 때는 리모델링 결의해야 돼요.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자부에서 리모델링 공사하려면 리모델링 허가를 시장사한테 신청해서 허가 받았는데 이때 허가 기준, 결의 요건 이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답은 몇 번에 있냐? 1번에 있어. 이걸 꼭 암기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안 보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알겠죠? 여러분이 보시고 그 첫 번째 동그라미는 결의했다 포인트 잡아. 손 두 개. 손 두 개 가서 결의했다 체크. 결의가 나오면 3분의 2 가반수. 이런 것들을 꼭 봐두세요.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와 의결권을 각 3분의 2상 결의 및 각 동은 구분수자와 의결권을 각 가반수 결의. 한 동만 리모델링하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3 캐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주택자비 시장 소극장할 때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는 바로 얼마의 동의를 얻어서 내야 허가를 받아갈 수 있냐. 밑에 선. 바로 리모델링 주택자비 공동택 리모델링하자 하는 경우로서 여러 가지 서류를 들고 와서 결의서에다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한다 그때 적게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은 각 75% 동의와
각 동별, 그때 즉, 각 동별은 구분쌤이 의결권은 50% 동의하기 받아야 하고, 한 동만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쌤이 의결권은 각 75% 동의를 받아야 리모델링 허가를 실시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이게 엄청 헷갈려. 그러니까 좀 알았어. 동의했다 체크해. 밑에 손은 동의, 우게 결의결의. 결의결의가 나면 75 그런 말 안 나와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했습니다. 69번은 쉬었다 했죠.